최근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목포와 무안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가 전남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을 정도인데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비율이 크게 늘면서 목포시는 시민 전수검사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지역에서는 목욕탕과 유흥시설 등에서의 소규모 지역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목포에서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안에서도 40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와 가공업체 등의 집단 감염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목포에서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예, 목포에 있는 유흥시설인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51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는 모두 다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예,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워낙 확진자가 많아서 경로를 찾고 있는데요. 일부인으로 인해서 확진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목포시는 전체 시민검사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모든 시민들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소와 평화광장 등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목포시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 수업의 비대면을 확대하거나 휴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상당수가 무증상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전남에서는 164명의 확진자가 나와 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선제적 검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